지금부터 불기 2553년 12월 10일 관음제일 법회 및 2차 3차 자밀 천도법회 3회 49제 7제 및 화엄살림과 지장살림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사스님께 법을 청하는 첫법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엄살림법회 오늘은 10회 안품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화엄경과 한국불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화엄경의 개요에 대해서도 대강 살펴보고 그 다음 오늘이 10회 안품이니까 회안과 경전살림이라고 하는 것,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소개하고 다음은 이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관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 순간 이러한 자리에서 화엄경을 앞에 놓고 불자로서 그 화엄경의 정신과 그 불자의 실천 덕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일찍이 한국 불교는 인도로부터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뿌리 내리게 되었는데 고구려 소실왕 2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몇백 년간은 불교가 제대로 불교로서의 구색을 갖추지 못하고 또 구색을 제대로 못 갖추다 보니까 진정한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크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백 년이 흐르고 뒤에 이제 비로소 세계적인 성인으로 이름이 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두 성인, 사상가이면서 종교인이면서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오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신라에 등장함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불교도 그 체계가 제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오셔서 한국 불교의 체계를 제대로 이제 잡아서 정말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구현하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공행하고 삶의 지표로 삼게 된 그런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이 다름 아닌 화엄불교인 것입니다. 조계사에서 지금 화엄살림을 하고 있는 이 화엄경을 토대로 해서 비로소 불교 사상이 구축이 되고 그 불교 사상에 의해서 신라가 통일하고 모든 국민이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의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시다가 원효 스님께서는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그 이튿날 심한 구토를 일으키다가 불현듯 마음이 생기니까 선악의 법이 생기고 선악뿐만 아니고 종종의 법이 생기는구나. 일체가 마음 하나로부터 마음이 없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중국에 유학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되돌아오게 됐고 의상 스님은 그 길로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정말 당시 중국 천하에서 제일 가는 스승을 모시고 지음 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모시고 거기서 공부를 여러 해를 하셨는데 그 하신 공부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 화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여러 해 공부하셔가지고 한국에 건너오셔서 후석사를 근본 도량으로 삼고 전국에다가 화엄경 사상을 펼치는 그런 도량을 곳곳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설사 이미 도량이 세워져 있는 그런 사찰이라 하더라도 의상 스님의 제자를 보내거나 당신이 직접 가거나 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화엄경으로서 국민을 선도하고 모든 불교인들의 수행의 길잡이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화엄십찰이라고 해서 화엄사라든지 불국사라든지 해인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이런 등등 유사한 사찰 전국 방방곡곡에 화엄경을 설하고 화엄경을 선포하는 그런 사찰로 다시 새롭게 한국 불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불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사찰에서도 화엄살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래에 또 이쪽에서 이 화엄살림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정신적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고, 본래 우리 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불교가 많이 왜곡된 그런 상황이 없지가 않습니다. 한데 우리나라의 불교의 토대를 심은 이 화엄 사상을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드날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도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불교는 화엄 불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라 시대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대강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엄경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화엄경은 번역한 경전에 따라서 60권 화엄경도 있고 80권 화엄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경전은 후대에 번역한 80권 화엄경입니다. 그 80권 화엄경은 소위 7초 9회 39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화엄경 약천계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리도량에서 6품을 설했고요. 보광연견에서 6품을 설했고 도리천궁에서 6품을 설했고 야마천궁에서 4품을 설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까지는 제5회 도솔천궁에서부터 도솔천궁에서 3품을 설하는데 아마 도솔천궁에 올라가는 내용과 도솔천궁에서 개성으로 찬탄하는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개성이 지난 시간에 소개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법회 장소를 도솔천궁에 올라갔고 도솔천궁에서 개성으로서 아름다운 노래로서 찬탄을 했는가? 그것은 곧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십향품을 설하기 위한 전조인 것입니다. 십향품이 본론이에요. 도솔천궁에서 설하게 된 것은 십향품이 본론입니다. 그 앞에서 야마천궁에서 설하게 된 것은 십행품이 본론입니다. 그 나머지 야마천궁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야마천궁에서 노래로 개성으로 찬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모두가 십행품을 설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은 십향품을 설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도솔천궁품과 도솔천궁 개찬품을 설했습니다. 그러면 십향품 다음에는 타화자재천에서 십지품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것은 우리 한국 불자로서는 뭐 그야말로 사촌 형제들 이름은 못 외워도 이런 것은 아주 환하게 외우고 있어야 할 그런 수행 계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광연견에서 11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광연견에서 1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급구도원에서 입법개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화엄경의 하이라이트를 설한 것으로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 전체의 개요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솔천궁에 우리 모두 올라왔습니다. 화엄경 강설의 순서에 입각해서 보면은 우리는 모두 도솔천궁에 올라가서 도솔천궁의 아름다운 개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십향품인데 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아주 잘 씁니다. 참 불교의 많은 용어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다운 용어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향이라고 하는 것과 이 경전 살림이라고 하는 문제 정말 사찰에서 살림을 사나 가정에서 살림을 사나 모두 살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것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대개가 이 육신 하나를 잘 건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육신을 잘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잠자리를 편안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잘 마련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듯이 불교에서는 살림하면은 무슨 기도 살림이란 말 안 합니다. 참선 살림이란 말도 안 합니다. 정말 불교의 진정한 살림살이는 화엄살림, 경전살림, 법화살림, 금강경살림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그런 살림의 진정한 그 출처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살림을 사는 길이 바로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살펴보고 읽고 또 깊이 사유하고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과 경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어떻게 서로 맞는가 아니면 서로 어긋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내 자신의 정신적 면을 가꾸어 가는 것 나의 정신세계를 잘 가꾸어 가는 일 그것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경전살림 화엄살림 법화살림 금강경살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례로 이 살림을 최절인하사이다 나니 너니 하는 그리고 온갖 집착과 고집과 어리석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그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한다 이런데 조계사에 와서 화엄살림에 동참한다 하는 것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다 소멸시키고 없애고 그래서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땅을 잘 정비해야죠. 정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초 정비 작업을 해서 땅을 편편하게 잘 걸어놓고 거기까지가 이 경전 살림의 한 가지 첫째 의미고 그 다음에 땅을 잘 걸어놨으면 거기서 뭘 하자는 것인가? 좋은 건물을 세워야죠. 좋은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살림은 공덕의 숲을 키운다 했습니다. 큰 나무들을 그 깎아놓은 들판에 다듬어놓은 들판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숲을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양 공덕님이라 공덕의 숲을 잘 키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화엄살림의 근본 취지고 설사 다른 경전의 살림이라 하더라도 그 살림을 하는 살림살이 우리 정신세계의 살림살이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평품으로서의 경전살림 시평 참 저에게 시평품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거 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회향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회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식들에게 회향합니다. 내가 어느 날 신도인 보고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신도인 보고 그 신도님은 자기 인생의 몇 퍼센트를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몇 퍼센트를 자식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한 80% 내지 한 심하면 한 90%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냐. 늘 저래 오면 자식 그죠? 오로지 자식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80-90%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생각해보면 100% 전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내 인생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다수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는 거의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해야 하듯이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세속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삶만을 가지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불교 신도가 되었어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욕심을 내서 불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자식과 그리고 가족 내지 이웃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자신의 삶을 해양하듯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10회한 부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불교는 회양입니다. 회양이 없는 불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에 붙어서 사는 외도라고 했습니다. 불법 외도라고 이렇게 경영해서 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소설이요. 정말 외도죠. 그래서 세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삶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모두가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장보살이 그렇고 문수보현이 그렇고 저기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까지 큰 어려운 길을 건너와서 선불교를 펼친 달마스님 또한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런 회양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혼자 법을 알고 자기 혼자 그 법락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굳이 그런 어려운 고행길을 걸어가면서 중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깨달았은 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 진리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마스님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법이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친히 아는 세존의 삶이 그렇고 관세음보살의 삶이 그렇고 지장보살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불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회양의 삶, 이런 회양의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양의 삶을. 그래서 이 회양이 불교다라고 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고 그걸 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살았으면 지금쯤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회양을 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회양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도 좋아지고 자기 가족도 좋아지고 자기의 자녀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료나 거름을 아주 그 영양제라고 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아주 좋은 영양소라고 해서 나무에다 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코 나무에 좋을 가능이 없습니다. 멀리 최소한도 1m 거리 정도 두고 거름이나 비료를 뿌려야 그 영양소가 다른 식물에도 덕을 끼치고 또 옆에 나무에도 덕을 끼치면서 내가 가꾸고자 하는 그 나무에까지도 덕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회항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불교는 회항입니다. 회항을 모르면 자기 삶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대로, 자기 가진 소질대로, 자기 취미대로 조금이라도 회항할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불교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래 한국 불교도 이제서 눈을 좀 뜨고 아름다운 동행이니 뭐 또 선지의 선물이니 등등 이웃과 함께하는 또 불우하고 불행하고 그늘지고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야말로 함께 회양하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서 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불교가 그것인데 처음부터 그것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고 있는가? 한국 불교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입니까? 1600년 내지 17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거기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불교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최절 인하상, 아상과 인생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 그런 모든 산처럼 뾰족뾰족한 그런 나의 마음의 장애를 다 끊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서 평지를 만들어 공덕의 숲을 진정 공덕의 숲을 무성하게 키워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품의 근본 취지이고 전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편을 회향을 어떻게 하는가 뭐 회향이라고 하면은 첫째 보시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편품에 무엇이 열 가지인가 우선 이름이라도 한번 듣는 그런 그 인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 가지로 회향하는 거예요. 열 가지로 회향하는데 첫째는 구일체 중생 회향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는 상을 그러니까 떠난 그런 회향이다. 구호일체 중생하되 이 중생상 회향. 그치?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구호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향. 일체 중생을 구호하지만은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회향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불쌍한 사람, 중생,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베풀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그 고정된 관념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관념을 떠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중생이 이대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떠나야 되는가? 이걸 첫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근본 정신이 여기에도 스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중생이지만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럼 그 이름이 중생이라면 그럼 중생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엄경에서 무수히 들어오셨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이 셋이 차별이 없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수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들을 구호하되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첫째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생 중생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뿐이지 그냥 사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냥 부처님이야. 또 달리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신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중생을 구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저기 불우한 어떤 그 단체나 마을이나 그런 데 가서 구호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인데 어찌하여 인연이 이렇게 조금 잘못돼서 이러한 처지에 살고 있다. 인연이 조금 잘못돼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도 구호하는 여러분들도 이미 똑같은 부처의 존재이지만은 인연이 이렇게 돼서 나는 구호하는 입장이 되고 저쪽에는 구호를 받는 입장이 되어 있다. 하지만은 똑같은 가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격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급식 활동을 하든지 어디 봉사 활동을 하든지 기타 등등 온갖 구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10회항 중에서 첫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절대 차별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잠깐 그런 입장이 되었을 뿐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십회왕품을 이야기하지만 언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십회왕품을 이야기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또 과거에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쳤을지 또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쳤을지 이것은 끊임없는 반복과 오랜 삶을 거듭하면서 이게 늘 있어온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구호를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들이 항상 구호를 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동등한 사람이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비라고 했잖아요. 차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그런 그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신도 그런 상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상대에게도 그런 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의 회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회향, 무너지지 않는 향. 말하자면 우리가 회향을 하는데 어쩌다가 뭐 단체에서 나가자 하니까 나가고 한번 시집 났을 때 하고 그게 아니고 이 회향하는 것이 불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회향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이 정신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회향 얼마나 좋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금강석처럼. 그래서 이 십회왕품에는 누가 법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금강당 보살이 법문을 해요. 금강당 보살이. 금강은 뭡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로서 깃대를, 깃발을 높이 세운 그런 이름을 가진 보살이 십회왕품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 회향하고 너무 아주 잘 맞죠? 그 우리의 신심, 회향이 불교다라고 하는 이 정견, 바른 소견을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변하지 말고 그대로 지속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회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등일체불회향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모든 부처님과 동등하다, 등일체불이야, 일체 부처님과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향하는 거예요. 앞서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떠난 회향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죠. 등일체불 회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일체처 회향. 어디, 이것은 이제 일체처에 이르는 회향, 이를 짓자입니다. 모든 곳에 이르는 회향. 나는 조계사 신도니까 조계사에만 가서 회향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처에. 이 절에 가면 이 절, 저 절에 가면 저 절, 인연 따라서 기독교에 갈 수도 있고 천주교에 갈 수도 있고 무당인데 갈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사찰에 올 수도 있고 저기 산중절에 갈 수도 있고 도시절에 올 수도 있고 또 설사 절이 아니고
부처님 도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곳곳이 사랑이요 곳곳이 부처님이야. 그렇다면 어딘들 부처님 도량 아닌 게 있습니까? 이러한 정신이야. 이게 지일체 처해야 어느 곳에든지 내가 다 간다. 이 회양의 정신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다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일체처 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회양이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느 고정된 한 곳에 우리 불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조계사 왔다가 내일 봉헌사 가고 봉헌사에 왔다가 도선사에 가고 도선사에 갔다가 해인사에 가고 해인사 갔다가 통도사에 가고 누구 하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불교에 한번 귀의해버리면 한국 사찰이 전부 내 사찰이야. 그러한 마음이 지일체처에 어디라도 내 사찰이다. 사람이 있는 곳은 내가 모두 회양할 곳이다. 내가 사람이 있는 곳은 전부 내가 회양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자야말로 진정 마음이 툭 터진 사람입니다. 그 대만의 자제공덕회 정음스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회가 없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이야. 정말 지일체체 회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내 종교 사람, 너 종교 사람, 이건 알량한 소인배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정말 소인의 생각이나 그렇지, 진정한 불자는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줄 수 있어야 돼. 이쯤 돼야 이제 지일체체 회양이야.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어디 시주하면 아이고 이거 입었다 우리 절에나 시주하지 그 절에 뭐 교장 한 장도 내가 할 수가 없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돼. 지일체체 회양 어디 가든지 내가 돌봐야 할 것이고 내가 회양해야 할 사람들이다.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욕심을 내야 되는 거 하면은 우리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네 사람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돼.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 정도 욕심을 내야 된다니까. 저 사람들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차마 못 먹여 살리고 이렇게 있다. 그런 정도 마음을 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마음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관세음보살의 역할이고 무슨 따로 뭐 있어서 관세음이 아니고 지장이 아니에요. 그런 모델이 우리의 이상이라 우리의 로망이야. 요즘 잘 쓰는 말.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요. 참 10회양 중에서도 정말 지일체체 회양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확 넓어져 버려요. 10배, 20배로 확 넓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소한 데 집착해 있던 그리고 내 어떤 틀, 내가 만든 어떤 한계 그런 것이 싹 무너져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처럼 시원하게 바로 실체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아마 툭 터져가지고 넓어져 버립니다. 어디도 구해받지 아니하고 꼭 어디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꼭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매일 거 없어요. 처처가 도량이야. 처처가 도량이라고. 처처 안락국이라고 하듯이 곳곳이 안락국이요. 처처가 도량이야. 처처가 회양할 곳이라 어디든지 그 그렇게 불자는 그런 그 자기가 인연 조금 지었다고 해서 크죠 이게 내절이니 이게 뭐 나하고 뭐가 무슨 인연이 있느니 이렇게 좁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툭 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안이다. 무진공덕장 한량없는 공덕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미 내 자신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내재되어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해양이다. 여러분들은 뭐 공급 지원들 얼마나 짓겠어요, 솔직하게. 몇 프로씩 못 줘요. 그런데 내 자신 속에 이미 있는 공덕은 이건 정말 무진 공덕장이야. 다함이 없는 공덕의 창고야. 그러니까 달마스님께서 그 양무제를 보고, 양무제 당신이 아무리 조계사 같은 거 저를 수천 개 지었어요, 양무제는. 그 당시 중국 그 천주의 천자로서 중국의 모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조계사 같은 법당을 수천 개를 지었어요. 저 탑을 수천 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수십만 명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아주 뭐, 그래서 불심천자야. 조정에서, 가사 다 있고, 가사 있고, 경전을 막 그냥 쓰라는 거. 각부 장관들 일 걷어치워라. 무슨 그 행정 그렇게 뭐 급한 게 뭐냐. 내 설법하는데 와서 들으라 하고, 그 조정에서 각부 대신들 다 모아놓고 일 안 해도 좋단 말이야. 법문들을 하고서는 당신은 또 가사 있고 법상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그런 천자였어, 양무제. 그래서 불심천자야. 그 정도로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그렇게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달마 대사 한 말씀에 한 방에 가버렸잖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 대한 공덕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덕 없다. 그거 밖으로 그렇게 지은 공덕 그래봐야 멀리 안 가? 얼마 못 가? 사실 얼마 못 가죠. 또 그렇게 유의공덕이니까. 또 그렇게 지었으면은 지은 걸로 말아야 할 텐데 그것을 늘 가슴속에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오신 피로에 지쳐있는 그 스님에게 자기 공덕 지은 자랑이나 했었고 그럼 다 까먹었죠, 그 순간. 공덕 지은 건 좋아요. 근데 자랑하는 바람에 다 까먹은 거야. 어쩌면 마이너스가 됐을지 몰라, 그 사람 통장에. 잘 알아들으세요. 공덕은 지었는데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어.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렸어. 그런 큰 스님 앞에 자기가 자랑했으니까. 그리고 달마 스님 보기에는 그까지 공덕도 아니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존의 공덕.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하는 이 세상을 내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느끼고 견문각지하는 이 능력, 이 공덕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들 세상 버렸다 그러죠. 돌아가시면 세상 버렸다 그래요. 저기 큰 재벌들, 큰 그룹의 회장이라 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하고 비교한다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수억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오늘 구름 끼고 비 온다고 합시다. 자, 구름 끼고 비 오는 이 사실 그게 값이 얼마입니까? 밝은 태양 얼마 값이 얼마예요? 바람 소리, 눈 오는 모습, 달 뜬 모습, 그리고 나가면은 내 차는 아니지만 차가 싱싱 지나다니는 그런 풍경들, 저 높이 서 있는 산과 빌딩들, 이런 모습을 내가 전부 눈여겨보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재산하고 비교해보면 설사 대그룹의 총수라 하더라도 그거 수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뜰 때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뭐 등기되어 있는 것만 버린 게 아니야. 등기되어 있는 건 몇 프로치 안 돼.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느끼고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던 그 세상을 버린 거야. 그게 아깝잖아요. 난 죽는데 내가 가진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버리는 게 아까운 거지. 그 세상 버렸다 하는 거예요. 저기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은
이 세상, 그동안 살아온 이 세상을 버린 거야. 그 세상의 가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등기, 그거 사실 알고 보면 몇 프로치 안 되고, 등기된 것 이외보다도 큰 내가 수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원통하고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뉴스 또 TV에 나오는 뉴스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앉아서 알고 듣고 보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큰 다행인데 그럴 수 있는 내 마음의 본성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진예라고도 하고 별별 표현을 다 하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야. 진짜 공덕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달마스님 눈에 보기에 그 양무제의 그 공덕은 아무도 아니야. 서프라지도 아니야.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눈을 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면은 다른데 큰 욕심 안 부려. 별로 욕심 안 부린다고. 보다 더 보다 더 큰 차원에 있는 사람이 뭐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은데 뭐 그렇게 연연해하고 욕심 부리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무진공덕장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수순견고 일체 선근해양 그랬어요. 견고한 일체 선근 모든 선근을 수순하는 해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모두 다 선량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알아요. 능력만 되면 아주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덕 짓고 부처님 앞에 와서 참여하고 이렇게 절하고 법문 듣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 선근을 증장시킬 줄 알아. 그 일체 선근, 일체 좋은 일은 내가 다 따라서 한다 하는 그런 해야입니다. 수순한다는 거죠. 일체 선근을 내가 다 수순해서 그것을 아주 아주 야무지게 뿌리 내리는 그런 회향이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회향입니다. 그런데 일체 선근을 수순해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이 회향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보시행이 있습니다. 보시행이 60여 가지의 보시행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만 보면은 음식을 좋은 음식으로 중생에게 보시하다, 마실 것을 보시하다, 훌륭한 맛으로 보시하다, 술에 등으로 보시하다, 옷으로 보시하고 꽃으로 보시하고 꽃타래로 보시하고 향을 보시하고 바르는 향으로 보시하고 우리가 앉는 평상을 보시하고 방을 보시하고 사는 곳을 보시하고 등을 켜서 보시하고 탕약을 보시하고 그릇을 보시하고 보배로 장엄된 수레를 보시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참 가끔 이렇게 내가 총무원에 잠깐 이제 몸담고 있을 때 그 물이 마실 물이 없으면 늘 조계사 법당에 와서 물을 가져가서 마셨어요. 부처님이 물 마시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여기는 물을 그렇게 공양을 많이 올려? 요구르트도 먹고 싶으면 조계사 먹다가 오면 잔뜩 있어. 요구르트도 잔뜩 올려놨어. 다른 지방에는 물 올리고 요구르트 올리는 거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 서울은 서울이야. 그래서 요구르트 먹고 싶으면 조계사 먹다가 오면 잔뜩 있고 물을 저 여러 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며칠씩 먹고 참 여러분들 덕택에 많이 먹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요구르트도 많이 마셨는데 이제 여기 항목에다가 요구르트를 보시하다, 마실 물을 보시하다, 쌀을 보시하다 뭐 이것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6회항에 보면은 우리가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놨습니다. 장기기정 요즘 생긴 말 같죠. 천만에
2600년 전에 벌써 부처님이 설해놨어요. 장기 비장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게 전부 회향이에요. 회향하는 삶이라. 코끼리와 말을 보시하다, 사자자를 보시하다, 보배 일산을 보시하다, 깃발과 번호를 보시하다,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가지가지 보배를 전부 보시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낱낱이 보시하다 안 되니까 보물창고를 아예 확 열어놓고는 낱낱이 그냥 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보배로 된 관을 보시하고 옥중에서 중생 구출하는 보시, 몸을 버려서 죽음을 대신하는 보시, 심지어 내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보시, 눈을 보시하고 귀와 코를 보시하고 치아를 보시하고 혀를 보시하고 머리를 보시하고 수족을 보시하고 몸을 부수어서 보시하고 골수와 살을 보시하고 심장을 보시하고 창자, 콩팥, 간, 허파를 보시하고 요즘 장기기장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팔다리의 뼈를 보시하고 몸의 피부를 보시하고 손가락 발가락을 보시하고 살이 붙어있는 손톱을 보시하고 불구덩이에서 몸을 던져 보시하고 법을 구하기 위하여 고통을 받는 보시, 법을 구하려고 왕위와 처자를 보시하고 왕이 되어 살생을 금하는 보시를 하고 잔인한 일을 자비로서 구제하는 보시, 부처님이 출연하심을 찬탄하는 보시, 불교를 찬탄하는 것도 큰 보시예요. 아, 조계사에 가니까 화엄사님 건사하더라. 하고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야. 뭐 무죄 칠시, 재산 들지 않는 일곱 가지 보시가 문제 아니야. 이 화엄경에 오면은 없는 이야기가 없어, 화엄경에는. 그래서 화엄경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이다 그래요. 이 최고의 걸작은 어디서 나왔냐? 인류가 남긴 최대의 사건,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가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에요. 한 분의 정신적인 어떤 변화고 정신적인 체험이지만 그것은 역대 인류가 누구도 이르러 가지 못한 가장 큰 사건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고스란히 정말 한껏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최초 화엄 삼칠 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깨달음의 법피 선열에 만취해 있을 때 그 깨달음의 법락을 한껏 누리고 혼자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즐기고 바로 그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21일 동안 법락을 누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세계를 그려놓은 것이 화엄경이야. 그래서 최초 화엄 삼칠이라고 그러잖아. 깨닫고 나서 삼칠일 동안에 그 부처님의 정신 세계를 고스란히 그려놓은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뭐냐?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인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려놓은 것은 화엄경이고 그 화엄경은 인류가 남길 수 있는 최대의 걸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쩌다가 이런저런 가벼운 인연으로 여기에 동참하셨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화엄살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참 화엄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화엄경 살림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거 아무 절에서나 화엄살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온갖 보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 살생을 금하는 보시를 하다.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 살생을 금하는 보시를 하다. 그 왕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참 왕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대통령 자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됐으면은
사실은 국가의 살림살이 경제 경제 발전을 잘 이루도록 그런 살림살이 경영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만 경영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경영해야 이게 지도자야. 국민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된다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면은 물론 돈을 벌어다가 먹여 살리는 거, 의식주와 불편 없도록 해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 집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살피고 설사 오늘 내가 출근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는 조금 내가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내가 출근하지 아니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하루 장사를 좀 손해보더라도 가족들의 마음을 경영하는 데 마음을 써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들 한 가족이 전부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반목을 하고 서로 불신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한들 황금 밥상에 밥을 받아먹고 황금 침대에 잠을 잔다 한들 전부 가족이 반목하고 불신하고 서로 원수 쳐다보듯이 분위기가 그렇게 집안이 되어 있다면 그게 황금 밥상과 황금 침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침대에서 무슨 편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는 나라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살림살이만 경영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의 마음을 경영해야 돼.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영. 설사 GNP는 좀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발전은 설사 덜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국민의 마음을 경영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서울의 모든 빌딩을 황금으로 짓고 온 국토를 황금으로 깐다 한들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내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고 나서는 이런 불화와 불협화음이 날로 무성해 간다면 설사 황금으로 건물을 짓고 산다 하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사는 맛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인데 국민의 마음 경영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자꾸 매달려 있는 거야. 나이 들면 돈 아무 쓸모 없어요. 나이 들면 어디 가서 쓰라 해도 쓸 일도 없고 쓸 힘도 없어. 그와 같이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된 사람은 가족의 마음을 경영할 줄 알아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국민의 마음을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협화음을 자꾸 일으키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되어 살생활금하는 보시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잔인한 일을 자비로서 구제하는 보시 부처님이 출연하심을 찬탄하는 보시 아까 이야기했죠. 법회를 찬탄하는 것 그것도 또한 큰 보시 큰 땅을 보시하고 하인을 보시하고 몸을 버려 겸손하는 보시 법을 듣고 기뻐하여 마음을 버려 공양하는 보시 몸으로서 일체 중생을 널리 보시하는 것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시봉하는 보시 국토와 왕위를 보시하고 나라의 도성을 보시하고 내궁의 권속들을 보시하고 사랑하는 처녀를 보시하고 집과 살림 도구를 보시하고 동산과 숲을 보시하고
환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선식을 대하듯이 하고, 이러한 내용들로서 제6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의암이 벙벙합니다. 이 시편품을, 시편품이 한 권이 전부 시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암이 벙벙할 정도로 이렇게 보살은 중행을 위해서 보시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등 수순 일체 중생 회안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수순한다. 참 어려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준다. 팔은 안으로 군다고 하는 그 중생들이 하는 말이죠. 불자로서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고 부처님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접목시켜서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대할 줄 아는 보시 그런 회양. 정말 내 형제 내 가족하고 남의 형제 남의 가족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차별하면서 그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만은 참 정말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이 우리 오늘의 공부 시편 품에는 일체 중생들을 평등하게 수수한다 다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진여상향이라 그랬습니다. 진여. 진여는 우리의 마음의 본체입니다. 마음의 본체처럼 정말 이 진여는 모든 것이 진여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진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진여 그 자체는 그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온 법계 두루합니다. 이러한 내용처럼 회양하는 거. 이러한 내용처럼 마음은 이 허공처럼 더 넓다 그렇게 하죠. 이 허공처럼 더 넓다. 이 허공처럼 더 넓게 회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여상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진여는 이 허공처럼 넓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회양은 이 허공처럼 넓게 회양해야 된다. 어디 한 곳에만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만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만 회양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저 허공처럼 더 넓은 그런 그 회양. 나는 내 형제에게도 제대로 회양하지 못하는데 스님 그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화엄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것을 꿈꾸고 희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무착무박 해탈회향 그랬어요.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그런 어디에서도 걸리지 않는 툭 터진 그런 삶. 그것이 무착무박해탈회향이라. 참 이런 근사죠. 무착무박해탈회향. 어디도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집착하면 부자유합니다. 집착하면 부자유해요. 여러분들이 왜 부자유합니까? 다 집착해서 부자유한 거예요. 오늘 여기 법회 있는지 뻔히 알지만은 다른 어떤 것에 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매주 이 참 만나기 어려운 화엄 살림이 행해지고 있는 줄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집착이 무거운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법회가 무거우니까, 법회가 소중하니까, 법회가 더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건 참 판단을 잘 하셨어요. 정말 판단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문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착, 무박, 해탈해야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나의 아집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이 실패한 부모의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제 열 번째는 등법계 무량회안이라 이 우주법계가 한량이 없듯이 우주법계가 한량 없는 것과 똑같은 회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회안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계가 한량 없듯이 그 한량 없는 법계와 똑같이 우리가 회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임의 건성, 나만 나는 아직 참 거기서 비추어 볼 때 이 환경의 가르침은 너무 큽니다. 너무 위대해요. 너무 대단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귀로 훈습하고 익은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까먹은 것 같죠? 천만에 안 까먹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리아식 저 깊은 내면의 정신 세계 속에 씨앗이 떨어져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를 자식들에게 회향하듯이 이제는 불자가 되었으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화엄사님에 동참했으니 그리고 십회향품에 동참했으니 회향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을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회향한다. 회향하는데 얼마나 넓게 회향하느냐. 온 우주법계하고 동등하게 회향한다. 그래서 우주법계의 모든 사람과 나와 궁극적으로 하나다 하는 동체 대비의 마음까지 구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환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 인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소인배 같은 그런 그 좁디좁은 내 삶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내 소리가 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저 아리아식 깊은 마음자리에 딱 씨앗이 떨어져 버렸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빼낼래? 빼낼 수도 없어. 빼내면 더 의식 속에 더 남아있어. 의식 속에. 그래서 결국은 인연이 맞아떨어질 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기회가 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사실이 그래서 어느 순간 나보다도 더 훨씬 큰 마음 큰 대보살이 되어가지고서 많은 중생들에게 크게 회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한번 삼키면은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음식물하고 뒤섞여가지고 저 대변으로 화장실로 어디로 저기 논으로 밭으로 그름더미 속으로 굴려다니고 굴려다녀도 그 다이아몬드는 결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눈에 한번 딱 띄면은 아무리 화장실 속으로 무슨 그름더미 속으로 밭으로 논으로 굴러다녔어도 다이아몬드 값은 어떻다? 변하지 않고 그 값 그대로 받는 거예요. 들고 가봐요. 이게 똥통 속에서 나왔습니다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 값 그대로 치워져. 그와 같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대승법문, 이러한 대승법문을 여러분들이 특히 내 인생은 앞으로 결국 십회향품의 가르침과 같이 이렇게 크게 내 인생을 회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언젠가 한번 크게 꽃피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건사한 인연입니까.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회향이다. 오늘의 주제는 불교는 회향이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와요. 이제 연말 아닙니까? 부디 좀
인연 닿는 대로 회향 좀 합시다. 좀 회향하세요. 이거 몸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금방 연습이 됩니다. 금방 습관이 붙어요. 보시하는 것도 금방 습관이 돼요. 가다 구세군 거기에 돈 천 원씩 넣으세요. 그거 뭐 기독교에서 제발 기독교 불교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따지지 말고 마음 문 확 열고 좀 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연말에 부디 회향 좀 하고 또 앉을 때 설 때 아는 것도 회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앉을 때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서 지금 서면 안 돼요. 설 시간에 서야 회향이야. 앉을 때 딱 시간 맞춰서 앉을 줄 알아야 이것 또한 회향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앉을 때 알아서 앉고 설 때 알아서 설 줄 아는 것, 떠날 때 알아서 떠날 줄 아는 것, 이거 근사한 회향이야. 그래서 불교는 회향이다. 경문에 지혜 있는 사람의 회향하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열어보인다. 지혜 있는 사람이 회향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회향을 하는 사람은 뭐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회향하고 회향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야. 또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회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보살들의 광대하고 좋은 행, 불교의 모든 좋은 행을 성취할 것 같으면 마땅히 회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회향이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 없는 중생들도 다 셀 수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들의 마음을 설사 다 안다 한다 하더라도 이 보살의 또 불자의 회향한 이 그지없는 공덕은 청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중생들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있다 하더라도 회향하는 그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정도로 회향을 그렇게 높이 칭찬했습니다. 경전에서. 사실 이 회향 법문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되짚어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이쯤으로서 불교는 회향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끝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되던 하음경전을 너무 쉽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시고 조계사 정법도량의 연화장 세계를 활짝 열어주신 큰 스님의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